부산에서 초임 소방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직속 상관이 갑질을 했다는 내부 제보가 있어 부산 소방본부가 감사에 나섰다. 23일 부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강 씨가 21일 오후 4시 2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. 강 소방사는 올해 3월에 임용된 초임 소방관이다. 강 소방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. 유족들은 강 소방사가 2주 전부터 부쩍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어두웠다고 말했다. 부산 소방본부는 22일 강 소방사의 직속 상관인 A팀장을 즉위 해제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부산 소방본부는 강 소방사와 관련한 A팀장의 갑질 관련 내부 제보가 있어 해당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. 부산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내부 제보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며 제보에 따른 사건 조사 공정성을 확보하고 팀장으로서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 해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. 강 소방사는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휴대전화 기록도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고 전했다. 부산 소방본부는 삭제된 휴대전화 기록 복원을 위해 경찰의 수사 협조도 할 계획이라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.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,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하나인 1577-0199, 희망의 전화 129, 생명의 전화 1588-9191,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